네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NC 소프트입니다. 사실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또 지난주에는 지금 시초가부터 70만 원을 깨는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죠. 우려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이 신작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? 네, 블레이드 앤드 소울 2. 이게 줄여서 불소2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실망감이 좀 커지면서 이게 또 반영이 됐고 주가가 4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이날 현재 전 거래보다 2만 원 내린 63만 9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중에 63만 4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. 이 같은 주가 하락은 흥행 기대작으로 꼽혔던 이제 불소2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뭐 최악을 넘어 최악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. 예. 우선 그래픽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. 출시 이전에 이제 NC소프트가 공개했던 영상을 보면 그 전투씬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그래픽도 좋았거든요. 그런데 정작 실제 출시된 게임을 보니까 괴리감이 엄청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유저 반응을 이제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. 유저들은 그래픽이 10년 전에 만들던 게임을 그대로 들고 온 것 같다. 또 설치 후에 그래픽을 보자마자 그대로 삭제를 했다. 아니면 불소1에서 이름만 불소2로 바꾼 거 아니냐. 또 선 공개한 영상과 너무 다르다.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이 가능한 댓글만 가져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방용 수준으로 뭐 거의 냉정한 평가가 더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불소2 내에서 이제 유료 상품이 지나친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저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이 과금 체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 번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이런 부분들, 뭐 게임성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신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.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. 과금성에 대한 그런 뭐 비판은 사실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넥슨이나 다른 게임 회사들도 같이 겪어왔던 부분입니다.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 수준이 지나치다면 유저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불소2 같은 경우에는 게임 스펙도 굉장히 부족한데 과금성까지 짓다 보니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또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사용자 반응이 처참한 걸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. 또 이와 관련해서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업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작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. NC소프트의 올해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게 리니지 W인데요.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게임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리니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이제 신작이고요. 내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할 예정입니다. 이 리니지 W는 김택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리니지를 통해서 24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집대성한 결정판이다 이렇게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. 앞서 불소2에서도 큰 기대를 했다가 결국 사용자들이 돌아섰거든요. 예. 리니지만큼은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. 이게 회사 측 입장이니까 현재 회사 측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. 불소2 초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 전망도 하향되고 있지만 사실 또 리니지 W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 더 큰 반전을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. 업계에서도 NC소프트가 과연 뭐 이 리니지 W를 어떻게 보여줄지 또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것처럼 NC소프트 계속해서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. 오늘장에도 3%가량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증권사에서는 102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봤었는데 80만 원대로 하향 조정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과연 목표 주가가 이렇게 하향이 되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께 에서는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또 구글 매출 순위는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좀 해봐야 할까요? 네, 아 그러게요.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8월 말만 나온 리포트만 봐도 다수가 좀 목표 주가를 하향해서 네. NC소프트 주가 그 주주분들은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오늘 나온 현대사 증권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요. 목표 주가를 18%나 하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,
84만 원으로 낮췄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3일간의 주가가 한 23% 정도 떨어졌고 김종우 기자가 말한 대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해서 63만 4천 원까지 좀 내려가 있습니다. 그 시장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라는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3분기나 그 올해 실적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. 이게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건데 그러나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거든요. 네. 이 의견을 좀 보면 신작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생겼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됐습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더 떨어뜨렸습니다. 36% 하향시켜서 7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.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또 한 단계 낮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. 이 불소2의 부진을 과연 신자 리니지 W가 메워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때 가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.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삼성증권 역시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는데 비슷하게 한 72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. 리니지 W 흥행에도 과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어떤 과제냐면요. 이 동일한 리니지 IP를 사용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한국과 대만에서 리니지 N과 자기 잠식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신작이 들어오면 기존 게임을 잠식할 수 있어서 재살 깎아먹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거든요.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서구권에서는 MMO 장르 자체가 인기가 났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인지도를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넘어봐야 할 산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내년 이익 전망치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여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새 그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에는 주요 그런 의견이었고요. 결국 린지 W 출시 기대에 따른 시장 재진입 시기 이게 조금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증권사의 의견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